자, 오신 분들 하입니다. 어서오세요. 추천과 실천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그러면은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성 목표 없이 돈 이빠이 대출을 받아서 그냥 성장해 먹는 걸로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이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거든? 2003년생 드라마 대강 주 타이쿤이 몇 년도 게임이더라? 일단은 이 게임은 정말 오래됐습니다. 정말 오래됐어요. 주 타이쿤 1이 언제 출시가 됐냐면은 거의 조선시대? 보자, 2001년에 출시됐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게임입니다. 와우! 2001년에 머리가 출시된 15년 된 게임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근데 생각보다 15년 전 퀄리티에 비해서 정말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신 나간 게임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는 경영 게임 딱히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아직까진 딱히 없는 것 같아, 내 개인적인 기본으로는. 아직도 한 번씩 생각나는 뭐 그런 게임이야. 얼마나 명작입니까?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 일단은 유통을 위하여 3중으로 길을 놔주고 빠밤빰. 진짜 어제 딱 자는데, 쇼곤하고 딱 자는데 이 생각이 딱 나더라고. 그래서 찾았습니다. 디저가 찾았는데 또 있더라고. 2001년도 게임이라 갖고 정말 아기자기한, 정말 그 당시 말도 안 되는. 이게 근데 웃긴 게 있어. 보면은 일단은 새창살이 좀 비싸긴 한데 이걸로 해야 돼, 아니면 침팬지가 넘어옵니다. 침팬지가 탈주해요. 예, 일단은 이게 정말 잘 만든 게임이 뭐냐면은 똑바로 이제 뭐냐, 우리를 안 만들어 놓잖아. 탈주합니다, 동물들이. 예를 들어 이제 공룡도 키울 수가 있는데 미칩니다. 공룡 딱 해가 하면은 식겁합니다. 그 다음에 일단 연구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합시다. 동물 지금은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 총 동물이 몇백가지가 있어요. 한 몇백가지? 한 몇십가지? 좀 많아. 마치 총은 기본이고 이제 또 공룡이 탈출하게 되면 헬기 타고 가갖고 잡아 죽여요. 그래가 체포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단은 가장 쉽게 키울 수 있는 게 사자. 아프리카 사자 감사합니다. 사자구요. 그 다음에 이게 생각보다 고퀄인 게 뭐냐면은 또 이제 사자가 만들어지면은 여 또 사자에 맞게 또 이제 꾸며줘야 돼, 우리를. 이야, 거의 10. 이때까지 이제 솔직히 주 타이쿤은 원은 명작이었는데 2부터는 솔직히 너무 노잼입니다. 재미가 확 떨어져요. 원은 솔직히 아기자기한 맛으로 하는 맛이 있어. 그 다음에 이 빌어먹을 놈들은 물도 줘야 돼요. 민물 안 주면 욕합니다. 왜 여기는 물이 없냐고. 자, 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만이 뭔가 흙이 부족합니다. 흙을 또 붙여줘야 됩니다. 동물의 노예가 되는 아주 훌륭한 게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멋진 게임입니다. 동물의 노예가 되는 아주 멋진 게임입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일단은 물 기준으로 흙을 둘러주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제 흙이 또 너무 많다는 얘기는 알고, 동물의 집이 필요합니다. 모래가 부족합니다. 사바나 초원이 너무 많습니다. 모래가 필요하답니다. 이런 빌어먹을. 하나 둘 셋, 됐어. 자, 모래 집어넣었고, 바위를 더 만지면은 초목이 더 많아야 됩니다. 장난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한 개 한 개씩 더 일일이 다 때려 맞춰줘야 되는 매우 귀찮은 게임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 타이쿤을 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거든? 재밌거든? 일단은 빙하기 동물도 했고, 작은 축사, 소형집 큰, 작거나 유체, 이 아들 이거 지어주면 되던가? 맞네. 자, 4명 사니까 집 2개면 충분할 거고, 그 다음에 사자용 바위 둘에다가 이제 또 초목, 사바나 초목을 또 갈아줘야 됩니다. 홀리쉣. 야, 이러니까 동물원 분위기가 나는구만. 동물원 분위기 만드는 게임입니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됐어. 됐고. 바위가 더 많으면은 사자가 좋아할 겁니다. 또 바위도 깔아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우리 하나 완성. 자, 사자가 매우 적합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새끼를 까고 이제 여기서 이제 생존을 해먹고 다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육사를 하나 보내주고 그다음 동물원 가이드 그다음에 관리직원 하나를 딱 던져주면은 월급 나가요. 젠장. 숲속이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입을 벌려야 되는데 참고로 공룡하고 이제 수족관 같은 것도 이제 새롭게 해먹을 수 있어요. 전시관. 이야 좋아. 어디가 앞인지 알 수가 없다. 좋아. 타. 자, 수익금 뭐 적당히 받고 동물원 약파리 동물원으로 간다. 2001년인데도 불구하고 한글 지원이 되는 이 얼마나 훌륭한 게임입니까? 거의 최초의 한글 패치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게임이야. 냉동 요구르트 버려. 이거 뭐야? 모르겠으니 놔두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침팬지를 하나 여기 한번 놔둬볼까? 철제 침팬지가 아니다. 공룡 지금 키울 수 있나? 오, 키울 수 있어. 알로사우루스 공룡을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은 일단은 틀린 걸 설치해줘야 돼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강화 콘크리트 울타리라는 일단 틀린 걸 해줘야 돼.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것도 나옵니다. 그 전기 울타리가 나와. 전기 울타리도 설치해줘야 돼. 일단은 전기 울타리 연구를 못했으니 여기다가 이제 얼마를 해먹자고요. 그 다음에 과학자 하나 소환해주고 그 다음에 공룡 하나, 둘. 공룡은 안에서 나오네? 오. 공룡은 안에서 나오는구만. 열대우림. 자, 열대우림 좀 깔아주고. 열대우림 지역. 이게 롤러코스터 타이쿤하고 이제 동시대를 걸었던 그런 게임입니다. 이제 동물원을 경영한다는 메리트가 있는 게임이지만. 몰라, 씨. 많은 사람은 정말 다 아는 게임이야. 자, 과학자를 보내갖고 야들을 빨리, 개방시켜. 가라 과학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대처부대 준비해놓고 야들이 이제 뭔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헬기를 타고 가갖고 총을 쏴가 조져버립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제 콘크리트를 오카이. 자, 됐고. 자, 봅시다. 동물원 개체는 동물원 남장 오케이.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를 관리하고 있고 이제 돈이 좀 더 들어와야 돼요. 야, 빨리 들어와. 야, 동물원 마케팅 좀 더 해. 홍보 좀 더 해가 확 땡기자고. 그 다음에 물결무늬 줄무늬 주라기 공원도 만들 수 있어요. 뭐든지 됩니다. 철조마 전기 울타리 있네. 야들 나온다. 오! 공룡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 공룡이 나왔을 때 주라기 월드 주라기 공원 1이 나왔을 때하고 이 확장팩 나왔을 때가 똑같을 거야. 야! 잠시만 저기요! 홀리쉣! 야, 미친 그냥 부쉈어. 저 뭐하는 놈이야 저거. 야! 동물원 평가 떨어진다. 저기요, 이러면 안 되는데? 잡았어. 야, 기다려봐. 뭔가 문제가 있다. 야, 나와봐. 야. 골로 갈 뻔했어. 기다려봐. 야, 때려잡아, 빨리. 관객 먹방 찍으면 안 돼. 자, 전기 울타리. 자, 전기 울타리를 배치합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야, 동물원 개장 첫날에 동물원 집어던질 뻔했다. 야 이러면 안돼. 이게 그니까 옛날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스펙타클한 게임이라고. 동물원이 이제 딱 철장 무너지는 순간 이제 불지옥이 펼쳐진다고. 얼마나 스펙타클한 게임입니까. 내 이런 게임을 본 적이 없어요. 자, 됐고. 오케이. 동물원을 개장합니다. 동물원 개장.
자, 됐고, 세 줄. 어, 세 줄로. 오케이. 여기다가 우리 하나 더 놔두면 되고. 어, 야들 됐지? 가만히 있어. 잔디가 부족합니다. 열대 우림지가 너무 많아서 민물이 부족합니다. 오케이. 어, 일단은 민물을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주고. 어, 이 정도. 그 다음에 잔디. 어, 잔디. 됐나? 잔디가, 어, 민물이 더 부족하다네? 자, 민물을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마지막 건 취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됐고. 그 다음 잔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잔, 열대우림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네. 잔디를 더 좋아하네, 애들이. 아, 조용히 해. 이 씨, 공룡 시끄러워 죽겠네. 조용히 해. 열대우림지 많이 필요하네. 여러분, 공룡을 키우지 맙시다. 매우 시끄럽습니다. 어, 여러분, 공룡은 핵 시끄럽다고 합니다. 자, 됐고. 초모. 민물이 부족합니다. 민물. 자, 민물을 좀 더 추가해주고. 아이, 조용히 해! 핵 시끄럽구만! 보자. 됐고. 다음에 바위하고 동물의 집. 동물 집은 우리가 이제 적당한 집을 가지고 있거든. 공룡 굴. 야, 공룡 굴 말고 여기 있다. 야, 커가 씨, 설치가 안 돼. 얼마나 큰 거야 이거. 야, 해커 열나 커. 직이요. 너무 큰데? 너무 크잖아. 야, 기다려봐. 야, 여기 일단은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동물집이 너무 큰 관계로 야, 좀 조정을 좀 해야 돼. 와우. 우와우. 비켜! 아, 비켜 이 씹. 비키란 말이다. 집 건설해 줄라 하니까 야들 6% 째는구만. 하이빔 오신 분 하면 우와 열나 커. 우왕 미친 열나 커. 그 다음에 이제 초목하고 어, 돌멩이를 집어넣읍시다. 아,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죽겠네. 아, 핵 시끄러워. 열대우림. 오. 오. 홀리쉣. 어, 완전 고전입니다. 여러분, 15년 전 게임입니다. 놀랍지요. 여러분, 15년 전 게임입니다. 15년 전 게임이 뭐냐. 서든어택보단 재밌는 것 같아요. 바위가 없다. 바위. 어, 개인적으로 15년 전 게임이지만 어, 서든어택보다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짜잔 짠 짜잔. 야, 얼마나 있을 건 다 있어. 보자. 공연 관람석. 아까 선물 가게가 있을 텐데. 핫도그 판매대. 야, 핫도그 먹고 싶다. 야, 뭔가 맛있어 보여. 뭔가 핵 맛있어 보인다. 핫도그 판매대. 자, 핫도그 판매대하고 음료수 판매대 붙여놓고. 그 다음에 피크닉 테이블. 여기서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어, 딱 구비를 딱 해놓자. 여기서 너희들의 이제 돈은 가, 어, 지갑은 가벼워질 거야. 이거를 반대로 달자. 자, 일단 여기부터 이제 여기는 어, 이제 어, 배를 채우는 곳. 핫도그 판매대. 그 다음에 해양 기념품. 어, 등등등등등. 어, 화장실도 하나 붙여놓고요. 자, 음료수.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아스팔트를 깔아보, 아니다. 그냥 콘크리트 길이 제일 보기가 좋은 것 같아. 콘크리트 깔자. 자, 콘크리트를 깔고. 좋았어. 이제 뭘 키워볼까? 지금 이제 우리가 돈을 막 씨, 뭐, 이빠에 써가면서 이제 뭘 쓰고 있단 말이야? 자, 뭔가 한번 사봅시다. 축사. 보자, 공룡 중에 시베리아 호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랩터 아직 올라가. 어, 펭귄! 나는 개인적으로 펭귄 막 뒤뚱뒤뚱 막 걸어다니는 거 좋더라. 자, 관광객이요.
뭐가 좋은가? 붉은 캥거루를 좋아합니다. 다음. 난놈 고릴라. 야, 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야, 씨, 무슨 사자 좋아하는 사람이야. 북극 늑대. 펭귄은 없나? 야, 운영비가 입장 수익이 개판이 나고 있다. 수익이 전혀 안 나고 있고요.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펭귄. 펭귄, 펭귄, 펭귄. 창문형 나뭇가지. 각도 얼른 경우 키울 수 있지만, 관람객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내부를 볼 수, 볼 수 있어. 없습니다. 뭐 이거. 내부를 볼 수 있으면 이게 제일 튼튼해. 아, 철조망도 괜찮겠다. 철조망. 철조망 깎고 여기는 펭귄을 키우자. 나는 개인적으로 여기 펭귄을 한번 키워보고 싶어. 펭귄, 펭귄. 좋아. 펭귄이다. 너무 작나? 근데 펭귄 키울 거면 여기서 요거 더 커봐야 딱히 뭐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펭귄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범고래. 여기는 이제 범고래. 범고래 각이다. 자, 펭귄 갑니다. 펭귄 네 마리 됐고, 그 다음에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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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용. 빙하기. 펭귄이 빙하기인가? 아, 관계없네. 야, 저로 가. 보자. 소용 기린집. 집. 집 어때, 집. 이것도 싫어해? 펭귄을 좋아하는 게 뭐야? 콘크리트 집. 아, 이걸 좋아하는구나. 그 다음에 펭귄은 눈 위에 살아야 되니까 눈을 잔뜩 발라주고. 좋아, 눈이 잔뜩 생겼다. 그 다음 뭐야? 잔디가 너무 많... 잔디가 있나? 잔디 다 밀었는데? 뭐지? 아, 끝에 잔디가 있었구나. 그 다음에 눈이 너무 많은 바닷물. 바닷물, 바닷물. 펭귄은 또 바닷물이 또 필요하니. 그나마 제일 머리야 만족시키기가 쉬운 것 같다. 바닷물하고 눈만 있으면 돼, 펭귄은. 쉽네. 바닷물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중간에 그냥 이거 다 그냥 바닷물로 나와야 보내더라. 백. 자, 됐고 하나 더. 오케이. 바위가 더 많으면은 좋아한대. 이제는 바위를 넣읍시다. 야, 무리에도 바위가 나지는. 이 훌륭한. 역시 북극이 관리하기가 편해. 눌게 뭐냐 놓을 게 별로 없어. 아주 적합합니다. 좋아요. 사육사도 여기 하나 더 배치해주고. 사육사들이 이제 밥을 준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걸 가야지. 수족관. 보자. 수족관, 수족관, 수족관. 수족관 오랜만에 만들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만들더라? 여기에 갖고 그냥 적당히 세우면 됐었나? 이건 뭐야? 얼음 조각? 얼음 조각도 좋아하네? 얹어놔. 대충 얹어놓고. 자, 우리 세 개. 야, 빨리 관광객 더 모아. 뭐가 불만인데? 뭐가 불만인데? 뭐가? 불만이 뭐야? 볼 게 없다. 화난 것 같다. 엠마가 왜 화가 나지? 부서진 자네를 좋아하지 않다고. 야, 씨, 다 부쉈어. 야, 아까 여기 씨 뭐냐 나무 얹어놓은 거 뭐지 다 그대로 부숴서. 야, 저 똥 아니가? 저 똥도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자네가 또 어딨지? 야, 뭐가 뭐 으프로 많다. 야, 청소 좀 해 들어가가. 야, 공룡 키우기 이거 시부스로 빡신데.